코리아 넘버원 유튜버 채널 웰컴 투 왔다 왔어 진행자 왔답니다. 왔다는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용당리에 있는 감원사지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감원사지는 통일신라시대 문무대왕 때 짓기 시작해서 신문왕 2년 682년에 완공이 된 사찰입니다. 감원사라고 불려지게 된 것은 신문왕께서 부왕이었던 문무대왕에 대한 감사의 은혜를 보답하는 의미에서 감원사라고 불려졌다고 합니다. 이곳 감원사에는 현재 쌍탑이 있습니다. 서쪽에 탑 하나와 오른쪽 동쪽에 탑 하나, 그렇게 해서 탑 두 개만 그 감원사의 모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쳐다보면은 감원사의 초창기 만들어졌던 사찰의 터들이 쭉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는 길은 정면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 오른쪽에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차장 지나서 감원사를 올라가는 통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감원사에는 아주 큰 나무가 두 그루 정도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서탑과 오른쪽에 동탑은 각각 여성과 남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남쪽으로 중문터가 있고 가운데에 금당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대웅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밑으로 물이 흐르도록 지어졌고요. 북쪽으로는 강당터가 있습니다. 왼쪽에 여성을 의미하는 서탑, 삼층 석탑과 오른쪽에 동쪽에 삼척 남성을 의미하는 석탑이 있습니다. 지금은 두 개의 삼층 석탑만이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왼쪽 석탑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구경을 하러 와 있고요. 지금 탑의 주변을 보수하고 정리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생각보다 아주 큽니다. 아마 이 사찰의 규모가 우리나라의 삼척 석탑 중에서 가장 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탑의 높이는 저 위에 있는 철주를 다 합했을 때는 13m 정도 됩니다. 철주가 3.9m 정도 되기 때문에 철주를 빼면은 탑의 실제 높이는 9.1m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감원사의 감원사지 석탑의 해체 작업을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 1959년에 탑을 해체했는데 여기에서 사리 공이 나왔다고 합니다. 임금이 타는 수레 모양의 청동 사리탑입니다.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탑 중에 현재 동탑을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밑에 기둥석들이 놓여 있습니다. 엄청 큽니다. 생각보다 엄청 우람합니다. 보통 사찰에 가면은 대웅전이나 각종 건물을 보기 위해서 가지만은 이곳 감원사, 감원사지에는 이렇게 두 개의 쌍탑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금당터도 강단터도
그리고 우물 같은 곳도 있습니다. 그것은 기둥과 흔적만이 남아있고 현재로는 건물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존의 사찰에 있던 건물들의 기둥을 축대를 이루었던 부분들이 지금 눕혀져 있습니다. 바닥에 있죠. 계단을 올라가면은 큰 돌들이 밑에 아마 주춧대를 이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석돌들 밑에 공간이 있는데 저기가 한 90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거 밑에 옛날에는 물이 흘렀다고 합니다. 물이 흘른 이유는 바다에, 동해 바다에 있는 문무대왕릉이 영원히 이곳 감은사지까지 왔다가 갔다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감은사지는 바다에 있는 문무대왕릉과 일직선에 있으며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문무대왕릉을 보시고 감은사지를 찾으면 감회가 새롭습니다. 쭉 보시면 기존에 건물이 있었던 형태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주춧대들만 쭉 있습니다. 그리고 금당터를 지나서 뒤쪽으로 보시면 내려가는 계단석이 있습니다. 현재도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고 건물만 없는 상태입니다. 아마 기존에는 여기에 강당터로서 많은 스님들이 기거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오른쪽으로 우물들도 있고요. 사람들도 와서 감은사지를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강당터 뒤쪽으로 쭉 나왔습니다. 뒤쪽에 대나무들과 나무들이 쭉 있습니다. 아직 기존의 형태의 사찰의 모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사찰의 터는 그대로 보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은사지의 3층 쌍탑과 함께 여기에 있는 커다란 저 당나무는 용당 탑마을 당나무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멀리서 3층 석탑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3층 석탑에 철주가 저렇게 뾰족하게 올라와 있는 것 사실 육안으로는 처음 보는 듯 합니다. 제가 얼핏 보기에 여기는 우물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정확한 용도는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감은사지에 대한 내력을 읽어보고 있습니다. 감은사지는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라와 백제와 고구려를 통일한 통일신라의 위업을 달성한 문무대왕은 죽어서도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의 무덤을 동해 바다에 묻게 하고 이곳 감은사에 사찰을 만들어서 부처님의 위업으로 나라를 더 번성시키고 보호하겠다는 어지로서 이곳에 감은사 사찰을 짓게 하였고 결국에 완성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시고 신문왕 2년에 이 사찰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호국 사찰로서 현재 3층 쌍탑만 남아있지만은 그 만들어진 탑의 모습의 정교함과 웅장함에 우리 후손들이 반드시 살아생전에 한 번은 찾아봐야 할 귀중한 문화유산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